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은 9월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4분기 시작하는 10월에 주가가 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좀 배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살아야지 또 한국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4분기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일단 네, 뉴욕 채권 시장부터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날 뉴욕 채권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반응하는 미국채 수익률 2년물이 한 10bp 하락해서 4.08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점도표 상으로 지금 그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내다보는 그 전망하는 기준금리 수준이 4.5% 정도입니다. 4.4%인데 결국은 베이비 스텝이나 점보 스텝을 채택하게 되면 5단위로 끊어지는데요. 4.5로 보더라도 지금 50bp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런 금리를 반영한 상태에서 전날 그 시장에서 그 민감하게 반응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연준은 주식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시장, 이 크레딧 시장이 망가질 때는 연준이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잉글랜드 은행이 장기채를 매수하는 과정도 결국은 크레딧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발 빠르게 나선 것인데요. 이 크레딧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그런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베어스턴스 사태를 넘어서 리먼 브러더 사태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작동을 하면서 연준이 이 정도 되면 피벗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호주 중앙은행이 당초에는 점보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베이비 스텝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필립 로우 RBA 총재가 말한 대목이 월가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단기간에 대폭 인상됐고 이를 반영해서 25bp를 채택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용을 보면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등이 향후에 피벗을 채택하면서 연준이 답습할 수 있는 것은 논리 구조가 아니냐 하는 게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좀 나왔고요.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대폭 강화됐고 이게 뉴욕 증시하고 뉴욕 환시에 그대로 반영된 그런 최근 4분기 첫째 날, 둘째 날 그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요. 이게 중간선거 전에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 전에 이제 좀 빠지다가 선거 직전쯤 가면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중간선거는 항상 그 보통 보면 이때까지는 여당이 좀 패배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당으로서는 지금은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찌됐든 경기를 좀 더 부양시키고 그 결과로 중간선거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할 텐데요. 최근에 통과됐던 IRA도 결국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 투자회사인 CFRA에서 그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간 선거가 있던 해 증시는 그 2, 3분기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4분기에는 평균 한 6.4% 상승한 것으로 지금 그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산타 랠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그런 피벗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도 이르면서 연말에 좀 상승 랠리가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증시 전문가들의 그런
좀 길에 섞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잉글랜드 은행이, 지금 길드 텐트럼을 급하게 막아쓰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크레딧 시장의 그런, 긴축 우려는, 발작 우려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 다 잡지 못했다는 그런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 달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러 혼자만 초강세고 나머지 환율들은 다 약세여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연준의 긴축을 감안하고서도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다른 통화가 워낙에 이제 강세여서 일본 뭐 엔화 같은 게 워낙 강세여서 프라자비에서 막 강제로도 낮추고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달러가 미국에 유리하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현지에서는 달러에 대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국은 뭐 강달러를 좀 즐기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행정부는 강달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강제 조정한 선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는 이번 달에 열리는 그 IMF 연차 총회 때전 세계 G20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플라자 합의에 준하는 그런 환율 조정 협의를 좀 하자라고 하는 일부 국가들이 희망이 있지만 전혀 성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게요. 우선 그 미국 재무부가 지금 달러 강세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물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서면서 강한 달러 현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일 지금 그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플라자 합의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력 단위로 그 유로화와 파운드화, 주요국 통화를 보면은, 그 플라자 합의 이전보다는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이유를 보면, 플라자 합의라든지 그 협의에 따라서 환율 조정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브라이언 디스라는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최근에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달러화 강세는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분명히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환율과 관련해서 한국 같은 신흥국들이 걱정할 부분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 환율 절대 수준이 아니고요. 특히 은행권 등 금융권이 보유한 외화 자산의 가격 하락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권, 금융권들의 건전성 지표의 핵심인 그 BI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환율의 그 절대 수준보다는 외화자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이게 BI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면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귀결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출 상환 압박인데요. 최근에 뭐 역골 쪽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그 절대 수준이 많이 증가해 있는데 여기서 촉발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미국은 강달러가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니 이런 거보다는 수입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달러를 좋아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국 그 통화 가치 방어 이게 뭐 전쟁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자국 통화 가치 방어하는 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본은행이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국 통화 방어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 뉴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일본과 다른 주요국 그의 그 통화 그 방어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라든지 주요국 그 중앙은행 등의 그 대응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중앙은행은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화하는 데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 지금 그 엔화를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다. 예컨대 YCC 같은 정책은 일본 국채를 사들여서 엔화를 시중에 푸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매수 개입은 엔화를 사들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은행이 하고 있는 이런 통화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YCC 정책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상당한 규모로 환시에 개입했고 달러엔 환율이 140엔을 넘었을 때는 다시 개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엔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파운드화가 지금 급락한 데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이 나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레딧 시장이 크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국에서는 지금 연기금들이 지금 길트채와 관계된 파생상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트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마진콜이 상당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 긴급하게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잉글랜드 은행의 조치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는 좀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은행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을 지금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기 채권 매수는 결국은 긴축을 일부 되돌리는 중앙은행 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중앙은행의 신뢰도, 그러니까 크레디빌리티를 지키는 선에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 다뤘을 때는 적어도 베어스턴스 사태 그리고 더 악화되면 리먼 사태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이제 월초예요. 월초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경제 지표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연준은 항상 고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9월 달에 이 부분의 그 증가가 한 25만 명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한 31만 5천 명 늘어났고요. 실업률은 여전히 뭐 3.7% 수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크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연준의 행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선 투표님 오늘 뉴욕 현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또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